맞은 마을에는 고요한 일상이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제속도로 흐르는 삶의 시간이 있는 곳입니다.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나무를 조각하시는 선생님 제가 찾아왔거든요. 예, 제가 대나무 조각가 박동석입니다. 아, 박동석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끼고 있는 게 그 작품인가 봐요. 이게 지금 대나무를 쌍 조각을 하는 겁니다. 이야, 멋지네요. 네. 이런 걸 오늘 조각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능력자니까. 능력자니까. 박동석 작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 걸음을 옮긴 곳. 대소평기 그윽한 종로권의 장인각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작품도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대나무 조각 작업하는 순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있죠. 작업인가요? 지금 이 작업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도안을 일단 붙여서 나중에 이제 그 대나무 조각칼로 좀 긁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나무 모형이 나오니까. 아, 저쪽에 있는 거.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작은 조각칼은 예. 이렇게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뭐 긁고 예. 뭐 파고 예, 파고 예. 그런 도구가 보이는데 예. 옆에 큰 좀 칼이 보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요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한번 이제 오우. 예. 야. 이거는 어디 쓰는 물건입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예, 말같이. 오, 그러면 예. 지금 작가님 작품 뒤에 있는데 예. 저걸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대나무 통에다가 다 일일이 조각을 해서 예. 하나하나씩 다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연결시켜 예. 붙이는 거군요. 예. 오. 근데 저는 대나무 조각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나무 공예품은 많이 봤는데 대나무 조각은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옛날 때도 대나무 조각은 이제 우리 선조들께서 다 해오셨어요. 그 뭐냐면 이제 대나무 부통, 그다음에 활통 예. 많이 보셨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원래 대나무는 오래되면 쪼개집니다. 그렇죠. 자연히 쪼개지게 돼 있어요. 오래되면 습기를 먹으면 버려졌다가 습기가 없으면 오므렸다 그래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거기 좀 오래되면 여기 쪼개져 버려요. 네. 그래서 거기 창작을 얻어서 발처럼 한번 펼쳐보자. 아. 그래서 이 칼로 이걸로 쪼개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오래된 대나무들을 이렇게 쪼개지는 자연스러운 예.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저걸 펼쳐서 저플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 거기서 창안을 하신 거군요. 예. 근데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좀 배워봤으면 하고 저도 그거는 욕망입니다, 지금. 작가님, 그러면 언제 처음 이 대나무 조각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이제 우리 집 바로 뒤뜰에 대나무도 있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대나무를 손댄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한 38년 됐습니다. 38년, 예. 이야. 그러니까 뭐, 앞에도 대나무, 뒤에도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예. 가지고 놀고 뭐 한번 해보자. 자연스럽게 대나무를 접하시게 된 거고. 예, 지금까지 예. 이렇게 이제 작가의 길까지 이렇게 예. 걸어오시게 된 거군요. 그의 유년기 속 추억과 함께 했던 대나무는 늘 삶의 벗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기억에 자리한 대나무 본연의 성질을 활용해 여러 작품을 만들고 있는 박동석 작가. 수수함과 올곧음 속에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대나무 조각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양한 좀 조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뒤에 뭐 말 형상도 보이고 이렇게 대나무와 예. 닭도 있고 예. 하는데 그 특별한 또 선생님만의 작품도 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유가 제가 이제 동물을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한 18년 전에 그때부터 농장을 이제 꿈을 꾸고 그때도 해왔었는데 지금 그 농장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동물을 참 좋아를 해요. 그래서 대나무에다가 될 수 있으면 동물이나 많이 넣어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 지금 다 동물일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네.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네. 주로 말? 말, 네, 소, 소, 네, 닭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우리 시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동물들. 예. 예. 여기 작품들을 그러면 예.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여기 지금 저 대나무고 닭 초등닭이 오고 있는 게 이건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와, 주인이 한 달. 예. 쭉 뒤에 말이 여러 마리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지금 요건 한 달 반 이상. 지금 말이 지금 요 새끼까지 아홉 마리 있습니다. 아홉 마리. 원래 그 순천에 가면 여덟 마리인데 제가 아홉 마리로 형성을 해서 새끼까지 아홉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네. 예. 예. 뭐 큰 작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 뭐 한 달, 한 달 반 더 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보통 소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일. 예. 10일 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대나무 이 조각에 예. 이 작은 지금 선생님께서 외고 있는 게 목걸이 예, 이런 예. 것도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대충 좀 알려주시죠. 지금 제가 요 하고 있는 게 보통 우리 토독적인 거 뭐 학도 있고 네. 잉어도 있고 그다음에 자라도 그다음에 연 그다음에 목단 뭐 여러 가지 산수화 또 뭐 많이 있겠죠. 지금 해놓은 게 지금 그 정도 있습니다. 목걸이로 목걸이 종류로. 담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던 대나무로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작은 장신구는 물론 일상용품까지 그 활용 범위도 다양했습니다. 이에 박동석 작가는 그 위에 여러 동물의 형상을 더하며 각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요. 이렇듯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동시에 전통적인 문양을 통해 선조들이 남긴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살펴볼수록 이 굴곡진 대나무에 조각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나무 조각이 네. 다른 또 조각과 다르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잘 쪼개지니까 여기에 지금 하다 보면 그렇죠. 지금 이 대나무고 이 대나무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죠? 지금 이렇게 큰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네, 나오려면 네. 지금 뭐야 선생님이 보다시피 여기서 연결하는지 모르죠. 저는 이 대나무고 이 대나무고 연결된 이제 부분. 저는 처음부터 볼 때 대나무를 연결해 놓고 조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지금 이제 쪼개야 됩니다. 여기 대나무를 네. 쪼개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펼쳐지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대나무고 이 대나무고 여기 연결시킨 부분 있잖아요. 네. 지금 요거 틀리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여기가 참 어려워요. 아, 이 연결시 부분. 딱 연결했을 때 이 여기에다 넣는 예, 이 조각과 그렇죠. 이 그림을 또 넣었을 예. 때. 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했으니까 저는 알지만 선생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여기 오고 여기 오고. 하나 둘.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다 그릇으로 만드는 거 이거 쪼개서 예. 연결 대나무 한 통 두 통 세 통 다섯 통 쫙 연결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많은 소재가 예. 있는데 대나무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매력이 뭘까요? 대나무 조각만의 매력. 장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대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하지도 못한 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하고 있는데도 이 대나무가 매력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소재도 단순하고 뭐 죽겠다 지금 돈도 안 들어가고 쉽게 여기에? 구할 수 있다. 네, 재료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조각칼도 딱 이 두 자리만 있으면 딱 끝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칼이 야, 이 칼 하나당 5천 원이 삽니다. 이거 아무 천물점에 가셔도 이거 하나당 네. 그럼 이거 이제 가공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뭐 대나무는 반응이 많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또 이게 자연적으로도 내한테 몸에도 맞고 또 이 생활에도도 노후에도도 창작하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몸에 대나무가 좋아, 나하고 맞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지금 대나무고 나하고 맞다는 거는 내 대나무 자체가 맞는가 보죠. 나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무보다도 대나무가 좋아서 지금까지 만지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만지는 동안만큼은 유달리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다는 박동석 작가. 그런 느낌은 그를 대나무 작가의 세계로 이끌었는데요.
김현석 작가는 하나둘 만든 작품을 모아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대나무를 매개체로 보다 넓은 세상과 조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느꼈던 대나무의 매력을 알리고자 라오스에서 재능 기부도 하며 대나무 조각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대나무의 곁에서 삶을 배워간다는 박동석 작가. 이번엔 그의 안내를 따라 고즈넉한 대숲 산책에 나서봅니다. 아, 이 대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저기서부터 걸어올 때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그러네요. 네. 작가님께서는 고향이 담양이잖아요. 네. 담양하면 대나무잖아요. 네. 뭐 온통 주변이 대나무였는데 네. 그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나 지금 뭐 작품하면서도 네. 이 대나무에 대한 대하는 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대나무에 네. 대한 뭐 자부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우리 생활용품 바구니 같은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쓰고 또 나같이 이제 조각할 때도 더 쓰고. 근데 대나무가 원래 담양 자존심이고 또 나도 대나무 보고 많이 컸고. 대나무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담양의 혼이 담긴 대나무와 한평생 울고 웃으며 살아온 박동석 작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덧입히는 그에게. 과연 앞으로 걸어갈 내일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38년 대나무 조각을 하셨으니까 네.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 풀 때도 있었고 예. 또 이렇게 아 이제 그만두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예.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있었죠. 예. 이제 그 경우가 언제냐면 놈들이 안 알아줬을 때 나만 혼자 좋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보기는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이쁘고 잘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여기 대중상을 시켜다 보니까 이 나무같이 흔은 몰라도 대나무는 담양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부분 사람들이 조금 끊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나무는 좋은데. 근데 내가 작품을 갖고 인사장에서 주인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작품을 봐주고, 이쁘게 봐주고, 같이 생활이 됐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대중화가 됐으면 예, 좋겠다. 예, 예, 예. 그렇게 좀 본인의 작품을 예.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좀 외면할 때도 있을 거고 예. 뭐 아직까지는 뭐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대나무 작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있죠. 대나무는 첫째는 알리고 싶고 둘째는 제가 조각하는 것도 또 남들한테도 알리고 싶고 또 좀 내한테 와서 좀 배우기도 좀 하고 보편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내 작품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네. 제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한마디 좀 하신다면. 근데 제 작품 나 혼자만 좋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를 해서 같이 어울려주고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작가님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 계획은 지금 제 그 공방이 조그만 공방이 있지만 네, 갤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작품들을 갖다가 좀 조금 큰 데다가 펼쳐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좀 비춰졌으면 그게 소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8년 동안 묵묵히 네. 대나무조가 한길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박동석 작가님과의 오늘 유쾌한 대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끝에 혼을 실은 대나무 조각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며 대나무에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빚는 사람 박동석 작가가 나아갈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기 대나무의 정신을 대나무에 새기는 사람 박동석이 있습니다.